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최근에 이제 세계 뉴스에서 화제는 단연 프랑스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주 젊은 나이고 또 그의 부인이 굉장히 연상이라는 것 때문에 유명해지신 분이죠. 자, Macron is France's new president. 자, 마크롱이 프랑스의 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십니다. Independent centrist Emmanuel Macron defeated far-right nationalist Marine Le Pen in the 2017 French presidential elections. 자, 우리가 이제 그 독립 중립주의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독립주의자가 되겠죠. 이마뉴엘 매크론 이 후보가 이제 있는 대통령이 됐죠. 극우가 되겠습니다. 그냥 right가 아니라 far right, 그러니까 극도로 이제 우로 치우친 그런 국수주의자가 되겠죠. 이러한 Marine Le Pen 인기가 꽤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근데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중도 그 독립의 그 이마뉴엘 매크론 정당의 그 사람이 르펜을 무찌르고 대통령에 당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나이도 굉장히 어리시죠. The 39-year-old is now France's youngest ever president after a landslide victory garnering 66% of total votes in the second round of polls held on May 9th. 39살에 이제 이 분은요, 즉 이 이마뉴엘 매크론을 가리키는 말이죠. 젊은 이 대통령은 프랑스의 최연소 대통령이 됐는데요. 승리도 랜슬라이드 빅토리였어요.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것이죠. 66%의 그거를 확보를 하면서, 그죠? 그래서 5월 9일에 있었던 네, 두 번째 라운드의 그 선거에서 전체 득표수의 66%를 이제 확보를 하면서 아주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Thousands of supporters flocked to the Louvre Museum, waving French and European flags as they celebrated Macron's win.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요, 프랑스 국기와 또 EU 국기를 갖다가 흔들면서 마크론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이제 흔들었습니다. Tonight, France has won, Macron said in his victory speech. 자, 그런 그 승리의 연설에서 그런 대통령이 오늘 밤 프랑스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Everyone told us that it would be impossible, but they did not know France. 자,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뭐, 르펜이 너무 세다. 아니다. 넌 너무 어리다.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프랑스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Born to a family of doctors in the northern city of Amiens in 1977, Macron began his political career as a civil servant before living to become an investment banker. 자, 그, 아미앵 북부 도시에서 북부에 있는 그 도시에서 아미앵 도시에서 의사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1977년도에 그의 정치적인 이제 여정을 공무원으로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투자 은행가로서 되기 위해서 이제 떠나기 전에 civil servant로 이제 나라에서 또 이제 근무를 올랑드 대통령과 일을 했다고 했죠. From 2012 to 2014, Macron was deputy chief of staff to the former French president, François Hollande. 바로 이 부분이죠. 프랑스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의 스텝으로 이제 그 밑에 직원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2012년도에서 14년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은행가로 변신했었다는 거죠. In April 2016, he formed Independence Political Party En Marche, on the move. I'm sorry. My French. 자, On the Move라는 이름의 독립 정치 정당을 2016년 4월에, 그러니까는 작년에 만든 것이죠, 그 창당을. And in November of last year, 작년 11월에는요, he declared that he would run as a centrist with pro-European Union views. 자, EU에 약간 이제 찬성하는죠. 이쪽을 우리가 긍정적이다, 우린 독립적으로 영국처럼 나가겠다라는 게 입장인데요. 이 사람은 EU의 연합에 아주 찬성하는 입장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중도주의자로서 내가 대선을 뛰어들겠다라고 그때까지만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불과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이제 창당을 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느껴진 거죠.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His victory is considered by many as a reassurance that will hold back a tide of populism after the Brexit vote and the accession of Donald Trump as US president, said The Guardian. 가디언지에서 이 프랑스 선거를 어떻게 분석했냐면요. 그의 승리가, 이제 마크론의 승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 뭔가 포퓰리즘의 이러한 물결을 갖다가 이러한 대세를 저지하는 그런 걸좀 확증해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타이틀 포퓰리즘의 예가요. 브렉시트 선거 있죠? 영국이 이제 우리끼리 하겠다라는 입장.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미국 중심적이고 약간 보호주의적인 거를 이렇게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떠오른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그 물결을 갖다가 좀 저지하는 걸 보여주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가디언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관련된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매크론스 빅토리 이즈 considered by many as a 방금 했던 거죠. reassurance 재확인이 되겠습니다. 포퓰리즘의 그러한 대세 흐름을 저지할 그러한 하나의 확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Number two, thousands of supporters flocked to the Louvre Museum, of course. 자, 이걸 흔들면서 루브르 박물관에 모여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39살의 이 젊은 대통령은요. 아주 엄청난 그런 차이로 승리했다라고 해서 landslide victory라는 표현을 쓰죠. 66%를 확보를 하면서 아주 큰표 차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한 후에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작년 11월에 he declared that he would run,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 같은 거 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run, 그죠? As a centrist with pro-European Union views가 되겠죠? 그래서 presidential candidate로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everyone.